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인데요. 요즘 파리는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되게 엄청 더웠다가 비가 한번 많이 내리더니 다시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꼭 바지락 수제비를 해먹고 싶다. 뭔가 이렇게 야채 같은 맨날 야채만 많이 야채를 먹으면 몸이 좋겠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수제비를 해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비 오는 날을 좀 기다렸거든요? 뭔가 영상도 비 오는 날씨랑 좀 약간 연상시켜가지고 수제비를 해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비를 좀 기다렸는데 결국 제가 오늘 기다린 비는 오지 않고 맨날 새벽이랑 아침에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으니까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를 해 먹으려고 한답니다. 한국도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지금 좀 무더워졌다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직접 알진 못하니까 간접 경험으로 뉴스를 봤는데요. 이곳 파리도 일주일마다 요새 날씨가 바뀌고 있어요. 작년도 엄청 무더웠다가 엄청 약간 추울 정도로 쌀쌀했다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쌀쌀한 날씨에 팔을 에워싸게 하는 이런 날씨에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만들어 먹는 영상을 틀려고 한답니다. 저는 요새 조금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좀 머리가 아픈 시간도 보내지만 뭔가 밀가루를 먹으면 좀 약간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던가. 그래서 빵순이가 되는 그런 과정도 그런 거지 않나. 하지만 오늘은 한번 수제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집에 있는 재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한번 장을 보러 나가 볼 거고요. 원래 시장을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나가서 바지락이 사실 여기 파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곳저곳을 한번 돌아다녀 볼 생각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점심인데요. 저는 맨날 지금 이제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늘 올릴 때가 되면 저녁이 되더라고요. 한국 저녁 시간. 그래서 많은 분들의 야식을 불러일으켰다는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바지락 수제비를 꼭 바지락을 찾아서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했네. 또 했어. 안녕. 아이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일단 시장이 혹시 열렸나 싶어서 시장 쪽으로 한번 먼저 가보려고 하고요. 날씨가 오묘해요. 뭔가 구름이 있는데 해도 있고 하늘이 파란 것 같은데 날씨는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날씨는 오묘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금방 혹시나 시장에 조개가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요. 역시 오늘은 조개가 없네요. 조개를 구하기가 힘들었던가? 꿩에 살았을 때는 좀 큰 마트 가면은 그냥 조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샀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조개가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파리는. 왜냐면 꿩에 살았을 때는 꿩이 좀 바닷가랑 가깝기도 해서 해산물 같은 게 좀 저렴했거든요, 그때. 맨날 잠깐씩 보여드렸던 그 바닷가 주변에 이런 어시장 같은 것도 열리기도 해서 그런 걸 접하기가 좀 쉬웠는데 어렵네요, 파리는. 좀 큰 데를 다녀야 되나 봐요. 이렇게 집 주변에는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수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큰 마트를 가야 하나 싶답니다, 지금.
우선 저는 저희 동네 쪽에 그래도 해산물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날씨가 다시 흐려졌어요. 아까 약간 해가 뜨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흐려져 버렸어요. 이 빨간색인 집인데요. 친구가 되게 맛있다고 했었는데 어서 해산물을 찾으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기를 왔지만 문이 닫혔나 봐요. 분명 여기 그때 해산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아 이게 여기구나. 근데 오늘은 문을 닫았네요. 파스 파송드리 얘기했는데요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아, 바지락 수제비 해먹기 힘들구나. 그냥 조개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죠? 아유 더워가지고 아까 분명히 추웠는데 걸으니까 더운 것 같아요. 아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와서 배가 고픈데 이렇게 만들기 전에 막 밀가루 뜯어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그냥 감자수제비 해먹어야 되나? 조금 더 찾기 위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냉동된 거라도 있지 않을지. 한번 여러분 제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지락 칼국수가 해먹고 싶었지만 조개를 살라 그랬더니 16유로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큰일 났네. 집에 국물 우려낼 게 없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수제비 먹긴 참 좋지만 큰일 났어요. 멸치도 없고 집에 북어가 있는데 북어로 국물을 우려내야 하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서 밥을 먹어봐야 되겠어요. 큰일 났네. 해먹기가 쉽지 않네요. 역시 껑에 있을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껑은 좀 작기도 했고 뭔가 뭘 찾으려면 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큰 마트에 가면 다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 1유로에 조개 막 8개씩 사고 그랬었는데요. 여기는 그게 불가능하네요. 일단 조개를 팔지도 않고 사려 했지만 그 발라져 있는 조개 살만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16유로나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봐서 오늘은 안타깝지만 그냥 감자 수제비로 바꿔서 열심히 해먹어야 되겠어요. 야채도 많이 사고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큰일 났네요, 국물이. 하지만 북어를 이용해도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북어와 간장 그리고 소금을 베이스한 수제비를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집에 가도록 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수제비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요. 다 만들었더니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되게 뭔가 만들면서 어두워지고 있다 싶었더니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원래 수제비 먹고 싶었던 것처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만드는 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먹는 데는 엄청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날씨가 조금 덥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비가 오니까 다시 시원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진짜 잘 안 챙겨 먹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먹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소리 때문에 문을 닫아놨더니 좀 덥긴 하지만 정말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아, 요새 진짜 더운 한국도 되게 덥다 그러던데 여기는 더워졌다가 좀 추워졌다가 이거 되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도 많이 오는 날씨고 한국도 장마철이라는 이야기 들어서 오늘 수제비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아쉽게도 바지락을 구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집에 북어가 있어서 맛있게 잘 해먹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지금 더워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린 것 같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시골이 아니라 뭐 이런 시장터에 가면 막 이렇게 수제비 막 넣어서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해먹는 맛이 있었던 수제비였던 것 같고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밑에 시장 쪽에 막그 돈가스랑 수제비랑 같이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거였는데 TV 한번 나오고 나니까 엄청 다들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제비 생각도 나고 되게 오늘 조금 덥지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시장을 크게 봐야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좀싼 데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다음에는 좀 시장도 보고, 이제 조금 프랑스에서 이사하고 파리에서 이 생활을 조금 정리를 한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밖에도 한번 커피도 마시고 다녀보고. 근데 프랑스는 밖에서 진짜 외식을 못 하겠는 게, 한국처럼 맛있는 거 먹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데 너무 비싸서 외식은 진짜 못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집 있으면 또 혼자서 글 쓰던지 뭐 이런 계획표 적고 공부나 이런 작업하러 가보기도 할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된것 같네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좀더좀 시원한 거 이제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서 소리 때문에 문을 닫았더니 너무 덥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